오늘 사주를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갖다가 해보자는데, 오늘 첫째, 지난번에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1957년생이다라면 57년 간지가, 이 57을 가지고 우리가 천간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아는 방식이 있는데, 실제로 올해가 1957년 같으면은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2020년 경자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경자년. 자, 그럼 2020년 경자는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서 제일 가까운 숫자랑 가봅시다. 가면은 2000, 여기서 60을 빼주면은 어떻게 되냐? 1960이 나오죠? 그러면 1960도 경자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57년 어떻게 됩니까? 60, 59년은 기, 해가 되죠? 58년은 무, 술이 되고, 57년은 정, 유가 되겠죠? 57년 정유가 되는데, 원래 옛날에 연도를 보고 이제 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연도를 보고 정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를 해가지고, 인계. 천간이 10개잖아요. 그래서 10년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2020년이 경자다 그러면은, 2020년 경자. 그러면은, 2010년, 2000년, 1990년, 10단위는 다 경이에요. 이제 지지만 이제 바뀝니다. 왜? 지지는 12라는 숫자가 나가니까, 예를 들어 2000년 또 경, 또 1990년도 경, 이렇게 이제 지지만 이제 붙이면 되겠죠. 이거는 뭐 순서대로 가니까 지지가 붙이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2010년 같으면은 이왜 경인이 되고, 그 다음에 2000년은 경진이 되겠죠. 2000년 경진, 1990년은 경호가 되고요. 이게 지금 이제 뒤로 이제 우리가 2020년이 거꾸로 하고 앞으로 이제 가는 거는 2030년 되면은 경술이 되겠죠. 2030년 경술이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지는 12개니까 항상 두 칸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경자다 그러면 좌축인, 인묘진, 진사오 두 칸으로 이제 간다고 아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연도를 가지고 할 때는, 자, 갑에서부터 개까지 여기 이제 천간 10개가 있고, 갑자, 을축, 좌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개의 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숫자를 어떻게 붙여주는가 하면은, 갑은 4, 자도 4, 5, 6, 7, 8, 9, 이거는 이제 10이 되겠죠. 10인데 0으로 하고, 1, 2, 3,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서도 4, 5, 6, 7, 8, 9, 10, 11, 12, 여기 이제 1이 되겠죠. 1, 2, 3. 근데 여기 이제 10인데, 12는 제로로 표시하면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12개에서 끝나고 다시 시작되니까 0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0에서 완성이 되고 다시 1, 2로 이제 10개니까 12개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도 예를 들어 가지고 1957이 있다 그러면은 천간은 쉬워요. 천간은 10개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7에 해당되는 숫자를 찾아보세요. 7에 해당되는 정이죠. 그러면은 이 57년생은 위에 천간에 정이 딱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지는 조금 복잡한데, 지지는 이걸 전부 나눠야 돼. 10이라는 숫자로. 1957을 12라는 숫자 나누면은 1하면은 1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 5가 남죠. 그러면은 6을 하면은 16은 6, 72가 되죠. 그러면은 37 남죠. 그럼 37은 12를 또 나누게 하면 3이 되겠죠. 그러면은 36. 나머지가 1이 되죠, 1. 그래서
청가는 7을 정호로 하고 지지는 나머지 1 숫자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죠. 정유. 그래서 1957년생은 정유생이 됩니다. 정유생. 그래,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하려면은 암산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로 나눠지는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1980년. 이 12로 완전히 나눠지죠. 한번 해봅시다. 12로 나누면은 1이 되고 12가 나오고 78이 나오죠. 그러면은 6을 하면은 16은 6, 이렇게 72. 그러면은 60이 나오죠. 그러면 5를 해가지고 나누면은 1, 5, 5, 60, 60. 예, 제로가 딱 되죠. 제로가 되는 게 뭡니까? 신이잖아요. 그죠? 1980년은 공은 뭐예요? 공은 경이죠. 그래서 1980년은 경신년이 됩니다. 경신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12로 나눠지는 1920년. 이런 걸 아시면은 편해. 근데 1980년대 정도를 기준으로 딱 두가지고, 예를 들어서 1980년이 경신년인데, 아, 90년, 1990년, 2000년 다 이제 경으로 가겠죠. 공을 붙은 거는.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어떤 기준점을 놔두세요. 어떤 기준점인가 하면은, 여기서 1980에서 12. 왜? 지지는 12년마다 계속 도는 거니까 12를 더하면은 1992년은 뭐예요? 또 원숭이 때가 또 오는 거죠. 그죠? 2니까 뭐예요? 2는 을이죠. 아, 2는 임이죠. 임. 그러면 1992년은 임신년이 된다. 또 마찬가지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아래로 해봅시다. 1968년생이다. 여기 80에서 12를 빼줘봐요. 마이너스 12 하면은 1968이 나오죠. 그럼 1968은 일단 천간은 뭐예요? 8이니까 무가 되죠. 무. 똑같이 12년 차이니까 무신년이 되는 무신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하나 세우셔가지고 천간 기준이나 일단 연도를 하나 제가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1950년, 50년은 이제 경인년이죠. 그럼 50에다 60을 더하면은 2010년이 되죠. 아, 2010년 또 경인년이다. 왜? 60갑자 한 바퀴 도니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50에서 이제 더해가면 되죠. 1950년이 경인년이에요. 경인년. 그럼 뭐 1951년생, 52년생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경신인 게 쭉 가니까. 물론 49년도 쉽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1957년생이다. 뭐 1967년생에도 있지만은, 아,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서 12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1962가 나오죠. 그러면 띠는 항상 12단위로, 12개로 도니까, 이거 토끼 때가, 아, 호랑이 때가 되겠죠. 당연히. 호랑이 때고, 이는 뭐예요? 이는 천간에 보니까 임이죠. 임. 아, 1962년은 임인이구나. 그 다음 또 12.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를 잘 활용하시고, 12는, 그죠. 천간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75년생이다 그러면 여기다 1950에다가 12를 더하면, 24를 더하면 되겠죠. 12, 12. 그러면 1975년생이니까 74. 74는 뭐예요? 12, 12 했으니까 호랑이 띠죠. 호랑이 띠고, 뭐예요? 4는 뭐예요? 4는 갑이죠. 아. 갑인생인데 75년생이니까 을묘생이구나. 이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4, 이제 갑자에서 4로 4로 나가는데 원래 서기 1년, 서기 1년이 신묘입니다. 신. 묘. 아, 신유. 신유예요. 서기 1년이. 그래서 신유부터 해가지고 서기 1년에 서기 2년 뭐예요? 임술, 서기 3년, 개해. 이런 식으로 여기 1, 2, 3,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서기 3년, 그 다음에 개 다음에 뭐예요? 갑이잖아요. 갑자, 서기 이제 4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서기 5년, 서기 6년, 서기 7년, 서기 8년, 서기 9년. 이제
뒤에서부터는 이제 숫자가 이제 10단위, 12단위가 넘어가면서도 약간 이제 두 칸 또 변동이 생겼죠. 그럼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57세다 했을 때 57세는 우리가 연도 계산 바로 나오죠. 2020년이니까 이분은 출생이 언제예요? 이분 출생은 요 2020년에서 20 빼면 37이 남겠죠? 그러면은 37이니까 1964. 그러면은 36이니까 1 나오면 37 해서 57세 같으면 1964년생이에요. 64년생이니까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사는 뭐예요? 사는 갑이죠? 갑. 갑, 층간, 이제, 층간은 갑이 되고 지지는 1964를 다 12로 나누면 됩니다. 12로 나누면 되는데 이렇게 12로 나눠 해도 되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1980년이 병 뭐라 그랬어요? 다 나눠진다 했으니까 경신년 된다 그랬어요. 경신년. 그러면은 1980년에서 여기 가까운 숫자를 빼줘도 돼요. 그러면 12 빼면은 1968이 나오죠. 그러면은 1968이 신이고 8은 뭐예요? 8은 무잖아요. 무신. 68이 무신이면은 거꾸로 68에서 67, 65, 64, 63 거꾸로 뒤로 돌면은 신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아, 1964년이 용띠구나. 용띠인데 사니까 뭐죠? 사는 갑이죠. 아, 갑진, 갑진이구나. 물론 요 이제 지금 만세력으로 하니까 근데 숫자를 갖다가 여러분이 요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 서기 1년, 1년이 신유로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신유가 1, 1로 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 이거는 12로 나누면 나머지 1이잖아요. 이거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고 10이 나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걸 갖다가 연도를 갖다가 간지로 환산하는 법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잘 아는 예를 들어 1988년은 문장 경운회 있죠. 88 올림픽. 그럼 아 무진 88은 무진이구나 하면은 옆으로 60갑자로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무슨 띠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천간은 뭐 변하지 않는 숫자예요. 갑을 변경 무경신계에서 4, 5, 6, 7, 8, 9로 쭉 나간다. 90, 1, 2, 3으로 나간다. 그걸 응용을 하시면 돼요. 이게 좀 복잡한 거죠. 근데 이제 무슨 띠다 그 천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대비해가지고 몇 개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뭐 1950년은 유교다. 또 올해는 뭐 다 아시니까 2020년은 경자다. 이거 다 아시니까 뭐 큰 문제가 없겠죠. 요거는 뭐 참고 삼아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역학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묘한 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도 궁금하고 저런 것도 궁금하고 사실 이런 거는 좀 기업적인 문제인데 뭐 알고 계십시오. 예.